하겠습니다. 미션 공개. 미션 1. 미끄러져서 넘어졌어. 미션 2. 괜찮아. 걸을 수 있어. 아, 제가 좀 덤벙대거든요. 아침에 급하게 나온다고 서두르다가 바닥에 그냥 꽝 하고 넘어질 거였죠. 아우, 무릎이 까진 것 같은데 피터가 놀라서 쳐다보더라고요. 그게 What happened to your knees? 아, 무릎에 무슨 일이 났냐고? Your knees. What happened? 미끄러져서 넘어졌어. 미끄러지? 아니, 미끄러지가 아니고. 아니, 여기서 미끄러지가 왜 나와? 제가 잘 들어보시고요. 일단 최대한만 채워보도록 하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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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happened to your knees? I slipped and fell down. I'll take you to the hospital. That's okay. I can walk. 이것도 K가 무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관절이잖아요, 무릎이. 그럼요. 그러면 이거는 무릎은 니면 네. 발목이나 팔목은 뭐라고 할지. 제가 웃는 이유를 아실까요? 뭘까요? 전직 물리치료사 출신. 오! 피지컬 테라피스트 출신으로서. 의학 용어, 그 다음에 이런 해부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국가고시를 봤기 때문에. 뭐 하나요? 너무나 기본이죠. 제가 이거를 생각을 못하고. 발목은 앵클이고요. 팔목은 리스트. 숄더고요, 엘보고요, 넥이고요. 와. 너희 형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거니? 뭐 얘들아, 형이 굉장히 요즘에 우울해 보인다. 사건이 터졌다. What happened to your brother? 그래서 What happened to your brother? Right?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문제가 있던, 아니 뭐 얘가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 나오질 않았던 간에, 그렇죠? So 이런 식으로 What happened까지가 정말 정말 기초라면 거기에다가 slip 같은 경우는 미끈하는 것을 표현하게 됩니다. 네, 여기 표현하자면 이렇게. 아, 그렇죠. Alright. 자, 그래서 slip은요 미끄러지다라는 것으로도 쓰지만 더 많이 쓰는 경우는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하다라고 디테일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슬립했어. 그 얘기는 진짜 과당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지만 슬립 자체는 약간 이렇게 되는 거. 여기 정도까지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네네. 조금 더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자동차 경주할 때 슬립 났다고 하고 표현이 있어요. 예. 그게 약간 그 삐끗하다, 약간 미끄러진 그거거든요. 완벽한. 아, 그게 그 슬립이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자꾸 슬립 같다 그래서 자꾸 졸았다. SNEP로 저는 자꾸 그걸 생각했는데, 이 단어를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That's correct. 슬립. 자, 참고로 PP형들은 sound이 아니라 fall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 넘어진다라고 할 때 제가 down까지 넣었거든요. 이거는 안 넣어도 괜찮아요. I fell. 이렇게도 써요. 넘어졌다고. 근데 다운을 쓰면 어느 쪽으로 가는 걸 더 강조해줘요. 바닥으로. 그렇죠. 바닥으로 넘어졌어요. 그럼 두 번 fell down twice. 그렇죠. He fell down twice. Right? 자, how about this? 막 아이스를 걷다가 나 넘어지고 싶지 않아. 나 넘어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I 아우, 춤추고 계신 거 아니었죠? 자, 원하지 않는 거잖아. 아,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fall down. 그렇습니다. I don't want to fall down. 자, 지금 상훈 씨가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fall down은 알았지만 네. 이 want to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느낌이에요. 닥터스 오피스가 약간 개인병원 느낌. 의원 느낌. 맞아요, 맞아요. 이게 사람을 쓰니까 데려다 주는 게 되겠죠. 응원이라면 가져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까지만 쓰면 재미없잖아요. 택 누구.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는데 그러니까 보시죠. To. 그렇습니다. 네, to. 어떤 장소를 보셔주시면 어디로 누구 데려가다. 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우리 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You guys, okay? Focus, alright? 나를 데려다 줘. 근데 어디로 데려다 주냐면 그 공항으로. 이게 홈 자체가 네. 집으로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툴을 따로 쓰면 안 돼. Walk, walk. 이런 식으로
Very, very nice. 자, 그리고 나는 걸어. I walk. 이거 아니죠? 그렇죠. 나는 걸을 수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I can walk. Can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조동사일 때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랑 같이 가줘야 됩니다. 자, can으로 문장 두 개만 하고 마무리해볼게요. 오케이? 거의 예술수죠. 왜냐면요, 하이 리가 아니거든요. 하이가 높게. What happened to your knees? I slipped and fell down. I'll take you to the hospital. That's okay. I can walk. What happened to your knees? I slipped and fell down. I'll take you to the hospital. That's okay. I can walk. What happened to your knees? I slipped and fell down. I'll take you to the hospital. That's okay. I can walk. What happened to your knees? I slipped and fell down. I'll take you to the hospital. That's okay. I can walk. You sure?